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손목의 유연함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도 늘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 레슨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손목을 제대로 쓸줄 알게 되면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요. 바로 소리가 정말 달라지고요. 테크닉적으로 불편했던 부분들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손목을 제대로 쓸줄 알게 되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테크닉과 소리가 받쳐줘야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아르페지오 연습을 통해서 손목이 유연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레슨 영상에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체르니 연습곡 40 중에서 12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르니 하니까 좀 찌푸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체르니 하면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체르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많고, 또 멜로디가 모차르트나 쇼팽처럼 예쁘지도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시고, 노래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체르니를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면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반복 연습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으니까 더 지루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체르니도 음악적으로 노래하면서 칠수 있는 것이 손목의 유연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레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두 마디를 설명드리면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레슨 영상에서 나왔었던 윗팔과 몸통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 자세로 건반 위에 손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손의 포지션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천천히 쳐볼 테니까요. 손목의 높이와 움직임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셨듯이 첫 음에서 일곱 번째 그러니까 파에서 파지요. 손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조금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솔까지 내려와 볼게요. 역시 손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아까 시작했었던 높이로 내려왔어요. 원 위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쳐보겠습니다. 네, F 메이저 아르페지오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인데요. 제가 두 번째 레슨 영상에서 다뤘었던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 레슨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엄지손가락을 팔꿈치를 꺾어서 도와 파 사이를 빈틈없이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도와 파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고 손목을 살짝 비스듬히 올려서 건반을 스치듯이 넘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거나 두 번째 레슨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께는 제가 지금 화면에 윗부분에
두 번째 레슨 영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는 왼손을 하행할 때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할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음에서 시작해 볼게요. 1, 2, 4를 치면서 손목이 역시 살짝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엄지를 아까 오른손에서 했던 것처럼 건반을 스치듯이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엄지손가락이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요, 한 가지 연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엄지손가락을 넘겨야 하는 부분을 매끄럽고 또 엄지가 가벼워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자, 지금 오른손이요. 엄지를 가운데에 두고 앞에 음은 3번이죠. 그리고 뒤에 음은 2번인데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손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연습을 하기 전보다 유연해졌다는 것을요. 왼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체르니도 노래하면서 음악적으로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열쇠는 손목과 손끝의 감각에 있어요. 손끝의 감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손목을 통해서 레가토를 하면서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레가토를 안 했을 경우를 쳐보겠는데요. 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손목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세요. 뭔가 좀 딱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셨죠? 들리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쳤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목의 움직임 없이 또 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쳤기 때문에 레가토가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손목의 움직임과 손끝을 레가토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쳐볼게요. 들리셨어요? 제가 최대한 레가토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손목을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했고요. 손가락을 들지 않고 손끝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레가토를 하면서 쳤을 때 어떤 이어지는 선율이 들리셨죠? 네, 체르니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노래하면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모르셔서 이렇게 연습을 못하셨겠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다음부터는 꼭 이 방법을 적용해서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체르니가 음악적이기도 하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다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려면요. 시선이 항상 손으로 향해 있으셔야 돼요. 눈이 악보를 보다가 손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시선이 움직이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손목의 움직임을 제대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꼭 안보를 빨리 하시고요. 손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치면서 자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